유마경도 지금 몇 번째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가기는 오늘 강의가 한 16강쯤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16강까지 왔는데 유마가 등장을 안 하죠. 아직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데 다 다음 주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유마가. 유마 나오기 직전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 플러스 한두 장 분량은 더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유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유마를 향해 지금 꽤 왔습니다. 유마. 근데 유마 나오기 전에 이미 대승불교의 핵심, 그리고 유마경의 핵심은 지금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마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16강까지 오는 중에 한 얘기들 안에 유마가 앞으로 나와서 할 얘기들이 다 미리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유마경의 핵심을 좀 미리 제가 몇 구절로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버전을 기독교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성령과 구원 강의 때는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유마경 강의 때는 원래 이게 이제 유마경 강의 하다가 제가 정리한 거라 불교 버전으로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정토이었지만 정토는 이루어져야 하며. 복잡하시면요, 항상 무조건 도너츠를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참나자리가 여기가 정토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자성정토라고 그러죠. 예,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정토입니다. 기독교식으로는 우리의 이제 성령자리가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어떤 본체로서의 천국이죠. 왜냐, 본체냐? 왜 본체라고 하느냐? 시공 너머의 세계예요. 시공 너머의 참나 차원에는 거기 악이 있겠습니까? 오염이 있겠습니까? 그냥 청정토죠. 그런 의미에서 청정토. 참나가 그대로 청정토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정토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참나의 작용으로 이 현상계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에고의 세계가. 그럼 여기는 우리가 살기에는 도로올릿자 써서 예토인데, 참나의 작용이란 측면에서는 여기도 이미 정토 아닌가요? 우리가 있는 것도 이미 정토 아닌가요? 다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쓰고 살잖아요. 내가 사는 세계,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지금 보고 듣고 오감, 감정, 생각 빼고 뭐가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루를 지내요. 주무시면 꿈속에서 꿈에 또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또 만나요. 그러면 꿈에 이 항상 이게 몸과 세계가 한 세트입니다. 몸과 몸을 둘러싼 그 세계가 한 세트입니다. 꿈의 몸, 꿈의 세계. 생시의 몸, 생시의 세계. 생시라는 게 이제 살았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이제 생시라고 하죠.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의 몸, 깨어있을 때의 세계. 재밌죠? 그럼 만약에 정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국토를 간다면. 불국토가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 다른 말로 정토. 청정 불국토에 가신다면 이게 불국토겠죠. 그럼 이 몸은요? 이게 영생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대승철학은요, 기독교건 불교건 대승철학은 똑같습니다. 불국토가 기독교식으로는 천국이죠. 천국과 영생이 주제가 됩니다. 유마경에서는요, 불국토, 정토와 영생 대신에 이제 무량수의 몸이죠. 항상 이 유마경을 포함해서 뭐 법화경, 유마경, 뭐 화엄경 어딜 가더라도 대승철학은 불국토와 불국토에 살아갈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영혼육을 갖춘 몸이죠.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온전한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몸이니까 불국토와 불국토를 살아가는 몸, 이 안에는 이몸 안에 이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의 어떤 몸 그리고 그 세계. 그러니까 지금 불국토가 이제 펼쳐지고 우린 불국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불국토에 사는 몸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몸에 담아야 할 영혼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와 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참나의 작용이 생각, 감정, 오감이니까 참나 그대로 살면 생각, 감정, 오감이 그대로 여기가 이제 불국토가 되죠. 그럼 이게 불국토가 된다. 생각도 불국토요. 부처의 땅이죠. 불성이 구현된 땅이니까 생각도 불국토, 감정도 불국토. 오감도 불국토가 되죠. 다 불국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참나 관점에서는 내 참나에서 이제 불국토가 펼쳐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펼쳐진 불국토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계와 몸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토와 영생의 문제가, 천국과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대승철학은 다 저거예요. 왜냐? 대승철학은, 자, 이거는 시공 안의 세계일까요? 밖의 세계일까요? 시공 안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참나는 시공 밖의 세계죠. 그러니까 시공 안의 세계는 원래 예토죠. 자, 시공 안의 더러운 땅을 얼마나 시공 안에서 청정토로 만들 것이냐? 이게 대승철학의 주제거든요. 대승은, 자, 소승은 참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도피하고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대승은 안 그래요. 이 참나의 지혜와 권능을 확장해서 현상계를 얼마나 청정토로 만들 것이냐, 이게 주제거든요. 그럼 그 불국토를 만들고 청정토를 만든다는 거는 그 세계에 사가라가는 몸의 문제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세계의 문제도 이 불국토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몸과 세계의 문제. 그리고 그 몸이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이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생각, 감정, 오감에 온전한 이 영과 온전한 영혼을 담는 그 육의, 그런 육이니까 이런 육은 또 이제 영생의 육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량한 시간을 이 육이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속의 육은 어떤 거예요? 세속의 물질적 육은 이걸 못 받쳐주죠. 지금 물질의 육은 글자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물질의 육은 이, 보세요. 에고의 혼은 이 물질의 육이 딱 맞는데, 물질의 육과 참나와 영이 깨어나서 참나와 그리고 혼이 참나의 뜻대로 정화돼서 혼이 성스러워지면 그걸 감당할 육은요, 무량한 시간 동안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에 가면 우리 수명이 무량수가 된다. 이런 말은요, 영생의 몸을 얻게 된다는. 신기하죠? 이거 저기 정토종계통의 경전들, 모든 대승 경전들, 그리고 기독교가 다 주제가 천국과 영생, 불국토와 무량수의 문제로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관점이 줍니다. 참나를 구현하는 에고의 그 이 마음의 문제. 참나가 구현되면 이 마음이 그대로, 이게 그대로 지금 예토였는데 이 예토에서 정토로 바뀐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정토면 여기는 예토 해가지고 우리 마음 중에, 우리 마음 안에도 청정한 부분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듯이 온 우주에도 불국토가 이루어진 데가 있고 불국토가 아닌 곳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안에서 불국토를 확장시켜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끝없이 확장시켜가요. 그래서 보살은 절대로 윤회를 멈추는 법도 없고 이 우주회를 떠나는 법도 없습니다. 왜? 지상 목표가 뭐니까요? 불국토의 확장. 그게 보살이 서원하는 거예요. 자리이타, 육바라밀을 닦아서 나도 불국토에 들어가고 남도 불국토에 들게 하겠다. 이게 자리이타죠. 이게 기독교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기독교 성도들은 이걸 신념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천국을 이루고 남들도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사명이 분명하죠. 본인이 먼저 천국을 성취하고 이 천국을 확장시켜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본 보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은요, 특히나 기독교랑 거의 저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최소 뭐 같은 저자라고는 그래도 같은 진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쓴 불경이라고 봐요. 기독교적 문제의식을 그대로 다 소화하신 분이 불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할 때 기독교랑 계속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돼요. 아, 기독교가 그 얘기한 게 그거였어. 자꾸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아, 나 욕 나왔는데 이거 하자는 거였어? 한 명이라도 예수님 같은 위대한 보살을 따라서 천국 가자, 불국토를 만들자는 거였어. 이러면 또 달라져요, 이야기가. 관세음 금, 뭐 아미타 극락 불신지옥 그러면 또 맞지 또 하실 분이, 예수 천국 그러면 욱 하고 올라오실 거예요. 또 기독교 분도 예수 천국 하면은 미소가 지어지는데 미타 극락 그러면 또 어디 아미타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아니 그 좁은 지구 땅덩이에서 지금 언어 가지고 싸울 일입니까? 지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아미타란 말이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인데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이라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다 하고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인도식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인도식으로 번역하면 그 아미타예요. 아미타 줄여서 아미타. 아미타유스 아미타파 이렇게 하면 무량수 무량광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냥 아미타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미타 자체는 그냥 무량이란 뜻이에요. 무량한. 그러니까 무한한 빛과 생명을 아미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반대할 사람 있을까요? 알고 나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과 세계 관점에서 보면 몸은 어려운 얘기 하나만 쓸게요. 네. 정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로. 세계는 의보. 뭐냐? 여러분이 카르마를 업보를 짓고 받는 건데요. 바르게 받는 그 받는 과보는 우리 몸뚱이는 내가 지어서 받는 거고 정보고 의보에 비해서 정보라는 거예요. 의보는 뭐냐면 내가 의지해야 되는 세계도 내가 받는 카르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내 몸은 직접적으로 받는 카르마고 여러분 업을 지어서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내가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인데 그것도 일종의 카르마에 내가 지은 대로 이 세계가 펼쳐지니까 다 과보인데 내 몸이 더 직접적인 거고 세계는 내가 의지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정보, 의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보, 의보. 이 두 개 한 세트라면 한 세트. 그래서 여러분 극락에 가고 싶시다. 그러면 극락의 몸과 극락의 그 세계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자, 기독교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의 몸, 영적인 몸을 얻으셔야 돼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 이건 무량세예요. 수명이 영원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불국토관, 천국관을 갖고 계셔야 이제 유마경은요, 주제가 처음부터 뭐였죠, 지금? 질문이 뭐였죠? 부처님한테. 불국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불국토, 정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계속 대답을 하고 계세요. 뭐가 그동안 나왔죠? 핵심이 이겁니다. 육바라밀 하는 그 마음 자리가 그대로 불국토다. 육바라밀 하는 그 마음이 불국토다. 여러분이 보시하는 마음,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불국토다. 예.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그대로 불국토다. 자, 참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써가지고 보시를 구현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시에 연꽃이 핀 불국토죠. 예, 계율을 지켰어요. 지계의 연꽃이 핀 불국토죠. 불성의 뜻이 구현된 이 마음자리가 그대로 불국토고 그 불국토, 이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이 혼의 예, 그런 이 외곽이 이제 육신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것 또한 예, 이런 세속적인 육신이 아니고 무량한 수명의 육신이 육신이라는 그릇에 이 청정한 영혼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무량한 세월 불국토를 건설하면서 이 우주에서 작업을 한다.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이게 열반에 들면 끝나는 소승사상하고는 너무 이야기가 달라가지고 같은 불교지만 이렇게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이거 여러분 절에 가서 우리나라 절에는 그런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참나가 누굽니까? 부처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운데 부처님 그려놓고 큰 원, 불국토를 그려놔요. 이 부처님이 구현한 불국토. 그래서 이게 하늘, 땅, 이거는 물 흘러내리는, 치솟는 불, 이런데 부처님 가운데 딱 그려놓고 하면 이거 만다라가 되는. 만다라라는 거는 그 부처님이 구현한 불국토예요. 불국토. 재밌죠? 부처님이 이 지수화풍을 모아서 불국토를 건설한 걸 구현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혼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에서의 불국토 구현도 있지만 육적 차원의 불국토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불성을 담고 있는 육신은요. 무량한 수명의 육신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량수라는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왜? 무량한 수명, 왜? 저 부처님의 불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영원해야 되니까. 영원한 불성을 영원한 이 혼이 담고 그리고 그걸 영원한 육이 담아가지고 영혼육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이게 기독교랑 불교랑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는 그걸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는 뭐 영혼육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통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그래서 불국토 건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참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혼을 불상의 뜻대로 육바라밀을 닦다 보면 여러분 혼이 불국토가 되죠. 그리고 그 밀교 수련을 하다 보면 우리 몸까지 지수한 부분까지 청정해져서 에너지체를 얻게 됩니다. 의성신을 얻게 됩니다. 그 의성신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량한 수명의 몸이에요. 의성신까지 얻게 되면 이 영생의 몸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요, 불교식으로는요, 의성신, 예, 변혁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환을 할 뿐 생산 없는 신이에요, 이 변혁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게 되면요, 저기 이거를 보신, 예, 환영의 몸이라고 환신 그러기도 해요, 환신. 보신이기도 하고요, 저게. 카르마로, 내가 이 카르마를 통해 만든 몸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도 하고. 저 몸을 얻으시면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불국토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참나를 각성하고, 여러분 육바, 마음에서 육바라밀을 따르고, 여러분이 의성신까지 얻으시면 여러분이 한 극락을 하나 여신 거예요. 온전한 극락을 하나 여신 거예요. 근데 영혼까지만 하고 의성신을 아직 못 만드셨으면 사실 온전한 극락을 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극락을 하나 여신인 게 돼요. 근데 그 이런 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참나에 안주하시면 일주보살, 육바라밀로 생각, 감정, 호감을 다스리는데 완성이 아니라 답을 얻을 정도가 되면 일주보살, 일지보살. 의성신도 온전히 만들려면 팔지보살이지만 의성신의 답을 얻는 게 이지보살부터는 의성신이 갖춰집니다. 이지부터는 그 토대가 갖춰져요. 완성은 한 팔지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일주, 일지, 이지 정도 되면요. 극락에 산다는 게 뭔지 나와요. 인간이 이 정도만 가도 자기가 극락에 산다는 게 뭔지 이제 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만 돼도 참나 상태만 살아도 확철대오는 이미 본인이 극락 갔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에서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불교식으로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정토에 뭐라고 할까요? 그때 영주권 정도 나왔다. 일주는. 그러니까 여기 안주할 주자잖아요. 아주 천국에 극락에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영주권은 인정해줘야 돼요. 단 육바라밀을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육바라밀까지 답을 얻으면 어우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걸 갖췄으니까 시민권까지 인정해야 되고, 자 이제 의성신 변혁신까지 나오면은 사실은 극락 정토, 극락이나 정토에 사실은 통치권, 자기만의 통치권이 나왔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만다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개척권 같은, 자기가 자기 극락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 안에 있더라도 자기 극락을 또 독자적으로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의할 때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극락 하나 만들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또 대통령이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이 리더 아닙니까? 혼자 계셔도 여러분이 리더죠. 내 방이다, 내 집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위대한 아미타불이 만든 불국토 안에 내가 소속돼 있더라도 나는 또 나대로 만다라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산다고요. 거기선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극락의 개척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만의 극락을 열고 여러분이 또 주인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기독교에 보면요. 그대들이 다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나처럼 그대들도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왕노릇이 뭔지가 나옵니다. 누굴 부려야 왕노릇인데, 갑질을 해야 왕노릇인데 요즘 생각에는 누구를 부려먹지? 왕노릇하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천국의 리더가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 다 각성시켜 놓고 의성신 만들어서 안에 육바라밀 하면서 깨어 계시면요. 내가 내 소우주의 왕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냥 온몸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정토를 논할 때 요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정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무량한 몸을 갖추고 그 불국토에 살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요 얘기를 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정토였지만,
본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니까 생각 감정 호흡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 나는 본래 정토에 살고 있었죠. 지금도 살고 계시죠. 본래 정토였지만 정토는 이루어져야 하며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냥 난 이미 정토도 하고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사실상은 예토에 사는 거예요. 더러운 땅에. 본질은 정토지만 현상은 예토인 곳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래 정토지만 우리는 본래 본질이 정토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예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토는 이루어져야 된다.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예토를 물리치고 정토를 구현해야 된다. 하지만 또 이겁니다. 정토는 이미 왔지만 내 한 몸에서 이미 극락 정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토는 확장되어야 된다. 계속 다른 사람들도 극락에 살게 인도해서 이 우주를 정토로 물들여야 된다. 이 우주를 다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살은 그 사업이 무한하죠. 끝이 없다고요. 이게 언제 끝이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을 다 극락에 인도하려는 작업을 해야 되니. 그리고 극락한 뒤에도 극락이 일지, 이지 해서 극락에 들어갔다고 해도 또 삼지, 사지 해서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장, 영적 성장이. 극락 안에서도 또 우리는 성부를 향해 또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사업이에요. 무량한 사업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려면 내 수명도 어때야 돼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 왜 무량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열반에 든 소승 공부랑 정반대 입장에 서는 거예요. 보세요. 무량수에 관심이 없어요. 열반에 들고 끝나니까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는 현상계 안에서 절대로 열반에 들지 않고 현상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보살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수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영생이건 그러니까 불국토건 다 시공 안의 이야기라고요. 절대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현상계 안에서 극락을 만들어가서 만들고 늘려나가면서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고 영원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생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겠다. 이 몸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계, 이 불국토는 공간의 문제죠. 재밌죠. 몸과 세계가 꼭 몸과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몸의 문제에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시간.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공간은 이제 이 우주의 어떻게 보면 이 우주 공간을 사실 다 우주의 그 무한한 공간을 다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에서 무량한 시간을 가지고 불국토를 만들어가자 하는 게 보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 수명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 수명을 가지고 제한된 세계에 사는 중생한테 무한한 공간과 무량한 시간을 얘기하는 이게 지금 그 대승 사상이에요.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 하나 살기 죽겠는데 갑자기 온 우주를 구제하라는 사명을 주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나는 소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열반에 들고 끝낼래요. 저 찾지 마세요.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게 큰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면 뭘로 이해하냐면요. 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자, 이분은 대승을 이해한 겁니까?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고등 침팬치의 마음이 확장된 것뿐이에요. 천국이 확장된 게 아니라 예토가 확장돼요. 그런 분이 천국 가면 천국도 바로 오염시킬 뿐이에요. 딱 천국 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구제됐으면 됐죠. 저기 딴 사람들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만 신경 씁시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 계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런 분은.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분은 사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부의 구조가 내려놓은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 내려놓고 참나에게 맡기는 사람일수록 천국을 가게 돼 있고 내가 오래 살아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할수록 그건 고등 침팬치의 마음이에요. 탐진치. 그냥 이 에고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천국하고 맞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천국 가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하고 하는 게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천국하고 안 맞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건 100% 예토 안에 예토로 가게 돼 있지 예토 안에서 놀게 돼 있지
천국 가서 놀 그런 카르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방진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건 자명해 보여서 그 결이. 천국이 뭐고 그 우리 예토가 뭐고 지옥이 뭔지 이런 걸 아신다면 감히 그런 얘기 안 하실 얘기들입니다. 정확히 아신다면.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정확히 안 해주니까 정토고 천국이고 나오면은 막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본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참나가 원래 정토니까 극락정토니까 천국이니까 참나와 공명하는 마음 또한 천국의 마음, 극락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토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유심정토라고 그래요. 자성정토의 상황에서 유심정토. 예, 오직유자 써서 마음심자. 그냥 심정토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토. 마음의 정토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몸 문제도 다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의 문제 안에 몸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몸이니 세계니도 다 우리가 오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정토가 되면 몸뚱이고 세계고 다 청정해진다 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거죠. 유심정토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데 참나각성하고 혼만 단련하고 의성신을 못 만들면 우리가 접속하는 이 불국토라는 거는 좀더 차원이 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직 의성신을 영원한 몸을 못 얻은 채로 우리가 이 만나는 세계는요, 보세요. 영생의 몸과 이 불국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참나각성만 해서 참나각성한 몸으로 불국토를 살아간다고 할때그 몸은 아직 의성신의 몸은 아니죠. 영원한 부활체의 몸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 참나를 아는 혼은 맞죠. 참나를 아는 혼은 맞으니까 참나를 아는 혼은 왜 영원하다고 해주냐? 이 의성신과 부활체라서 영원하다고 한게 아니라 그때 극락은요, 참나가 영원하니까 참나를 아는 그 혼의 마음만 해도 그 영원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다. 그이 영원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해주는 거지. 진짜 의성신이나 그런 부활체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참나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의 이제 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꿈꾸면 우리 마음의 몸이 있잖아요, 꿈속에. 그것처럼 죽으면 이 혼의 몸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부활체나 의성신이 아니고 불교식에 그냥 그때의 이 극락은요, 우리가 꿈꾸듯이 만나는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견성을 하고 이 불성을 얻었기 때문에 불성을 아는 깨어있는 혼이 살아가는 세계겠죠. 예. 그 혼도 몸이 있어요. 이런 부활체나 의성신은 아니더라도 꿈속에도 몸이 있듯이 마음의 몸이 있어요. 그걸 혼체라 그래요. 혼체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실 텐데 거기도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온전히 얻은 극락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주 내집 마련한 건 아닌데 천국에 진입은 하는데 극락에 진입은 하는데 각자대로 자기 차원에서 극락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으로. 육체적 차원까지는 아니고 혼적인 차원에서 체험하시고 있는. 단, 난 견성을 했기 때문에 참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의 혼도 영원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량수가 있고, 자, 의성신까지 얻은 무량수가 있고, 불교적으로 정의해 드릴게요. 견성만 해도 참나가 영원하니까 무량한 수명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해서 육바라밀만 잘 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에너지체까지 얻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뭔 차이가 납니까? 그럼 이게 에너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둘다 극락에 갔다고 할수 있다는 거죠. 무량한 수명 얻었다고 할수 있는데 의미가 좀 달라진다. 혼체로만 그 가신 분은 그 참나가 영원하니까 무량한 수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진짜 에너지까지 얻었기 때문에 진짜 육신적으로도 무량한 수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든 저렇든 다 극락에 가고 여러분 그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극락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아미타경 무량수경 보면 극락에도 뭐그 극락 안에서도 막 아홉 품계가 레벨이 아홉 레벨이 나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겠는데 그 아무튼 정토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더 읽어볼게요. 장차 닦일 것도 정토이고, 닦여가는 것도 정토이고. 자, 이렇게 되면요. 장차 닦일 것, 앞으로 내가 여기서 닦아야 할 것도 에고의 땅, 지금은 예토죠. 지금은 예토지만, 거기도 사실은 정토이고, 내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도 정토이고,
닦여서 완성된 것도 정토이다. 그러니까 닦아가는 것도 정토고 닦인 것도 정토다. 정토에 대해서 이 세 모습을 알아두시라는 게 경전마다 경전풀이 중에 어느 정토를 말하는지 우리가 딱 빨리빨리 이해하시려면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차 닦일 것도 이미 천국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내 마음에서 보세요. 내 마음에서 천국을 연다 할 때 이미 혼탁한 생각감, 정오감을 갖고 있으니까 난 더러운 땅에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도 원래 천국이고 여러분이 마음 거쳐먹고 육바라밀을 닦아갈 것도 천국이고 육바라밀이 완성돼서 극락이 완성됐다 하고 할 그것도 천국이고 다 극락이고 다 천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극락이건 천국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양심이 승리하는 것이다. 더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극락 정토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딱 본질만 보신다면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이 승리하게 하겠다. 불성의 뜻이 구현되게 만들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이 불성이 구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극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육신이 무량순의 아니네는 다음 문제고 여러분 마음에서 참나가 각성되고 육바라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정토다, 불국토다. 부처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 부처는 원래 무량한 수명을 갖고 있잖아요, 참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도 그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불성과 하나가 돼서 굴러가니까 여러분도 무량수의 극락에 살고 계신 게 됩니다. 자, 에고가 참나의 뜻대로 흠이 없이 온전히 사는 것이 영혼욕 온전하게 살면 그게 영생이고 불국토의 구현인 겁니다. 에고를 버리고는 무량한 수명도 불국토도 의미를 잃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고를 버리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 에고라는 게 뭐냐? 생각감, 정, 오감이 다 에고 작용이거든요. 생각감, 정, 오감 버리고 어디서 불국토를 구현합니까? 자성정토밖에 안 남겠죠. 근데 자성정토에만 집착하시면 소승수행밖에 안 되고 현상계를 정토로 만드는 것. 먼저 내 마음을 정토로 만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정토 만드는 법이 이렇습니다.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먼저 정토에 살게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다 육바라밀로 닦아서 내 마음에서 정토를 구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진 이 정토, 이 극락에 다른 사람들도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육바라밀을 각성하도록 도와주는 게 자, 자리 이타입니다. 나부터 극락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는 세계에 불러들이는 거죠. 같은 극락에 삽시다. 일반 중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살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부터 극락에 살고 남도 극락에 살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극락에 이 보살이 돼가는 거고 만약에 아미타불 같은 진짜 궁극의 십지보살은 어떨까요? 자기가 이미 불국토를 만든 불국토가 이 우주에서 아주 견고하겠죠. 자기가 다스리는 불국토 극락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자기 세계에 태어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서 자기 세계에 태어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어나게 이제 도와주는 힘이 더 크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그런 분에서 나도 그런데 할 수 있다고요. 나부터. 나도 아미타불 예수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부터 내 마음이 천국에 살게 만들면서 천국의 영주권부터 하나씩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는 그러니까 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천국에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머리로 알아라 하냐면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을 제일 머리로 아셔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 세계에 우리가 진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극락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는 그 극락 똑같이 그 극락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알고 보면 큰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우리가 극락에 들어간 게 되고 나는 나대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게 또 이 극락을 다스리는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그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에 태어나서 또 보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아미타불을 예로 든 거는 그게 대승에서 제일 대표적인 부처님이라 그런 거고요. 자, 유마경에서는 아미타불이 나오진 않습니다. 유마경에서는 극락정토에 대한 얘기를 하되 좀 유마경은 약간 계통이 좀 달라요.
아미타경은 서방에 있는 아미타불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비하자고. 이 유마경은 동방에 있는 아촉불을 지금 거론하는 아촉불 정토 사상인데 들어가 보면 이제 내용은 이제 유사합니다만 뭐가 좀 다르냐? 아미타불을 막 이름만 불러도 데려가겠다는 그냥 무조건 극락에 넣어버리겠다는 사상이고 아촉불 사상은요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뭐가 더 닮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유마경이 기독교랑 더 닮은 거예요. 아미타경은요. 기독교보다 더 센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 데려가 버리겠다는 사상인데, 그러니까 좀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사상이 기독교랑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분석해 보면 뭐가 더 유사하냐? 유마경이 유사합니다. 유마경은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우리도 같이 천국 가자는 사상. 좀 어려우세요? 이게 정토 얘기가 지금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정토에 살고 계셔야 돼요. 영주권 나오셨어요? 극락. 관광은 하세요? 비자는 나오셨어요? 한 번씩 갔다 오시죠, 정토에. 야, 좋네 하고 둘러보고 여기서 집 지어야겠다 하고 또 다시 구경하고 오시고 이렇게 자꾸 갔다 오시는 거 일단은 갔다 오시다가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갔다가 이제 눌러 앉고 거기서 시민권 얻고 이제 나중에 통치권까지. 자, 합당에 처음 놀러 오시죠. 그러면 이제 구경만 하고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가입하겠습니다 해서 카페 가입되면 영주권 나오죠. 우리 카페 눌러 앉을 권리를 주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페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고 좀 이제 전후좌우가 좀 보이면 시민권 나온 격이고 카페 관리 여러분이 이제 글도 삭제하시고 관리도 하세요 하고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통치권도 하나 같이 매니저인 저랑 함께 이 카페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락에 접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아미타불의 극락 이건 뭐 어떤 부처님을 내세우건 다 같습니다. 같으니까 예수님이건 아미타불이건 지금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가 십지보살이 다스리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 극락은 사실 핵심은 십지보살이 다스리고 있는 극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원래 이 극락은 아미타불이 다스린 세계만 극락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확장해서 쓸게요. 아미타불이 극락 정토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천국이 있어요. 천국, 인간, 수라의 세계, 예. 축생, 예. 아귀, 지옥. 그럼 이게 지금 육도죠. 육도윤회에 제가 이제 칠도윤회를 주장하고 싶어요. 요 너머에는 열반 극, 예. 여기는 진짜 극락은 극락인데 여기는 본체의 세계죠. 시공 없는. 여기는 시공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공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안에서 여러분 극락을 확장하자는 게 우리 중생들은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데 극락에 머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극락은 일주보살 이상부터 들어간다고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을 딱 잡자고요. 일주보살 이상은 극락에 삽니다. 왜? 일주라는 말이 참나 안주니까. 지금 참나를 극락으로 보자고요. 극락에 안주할 수 있는 사람. 극락, 참나 자리가 극락의 본체니까 참나에 안주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살아서 극락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계에 살더라도 보세요. 인간계에 살더라도 극락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 살더라도 여러분 지옥이랑 접속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혼이 너무 괴롭다면 지옥이랑 지옥의 법계에 살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인간이 지금 늘 먹고 자고 싸고만 있다면 축생의 법계를 살고 계세요.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수라의 법계를 살고 계세요. 자, 이 인간계에서 보면 재밌지 않나요? 지금 너무 걱정이 없이 살 만하다면 천국에 접속해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견성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중에 복 지은 사람들이 가서 뭐 시주도 잘하고 뭐도 하고 뭐 주변에 많이 봉사하고 베푼 사람들이 그 복 받다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인간계에서 한 번씩 피서 갔다 오는 휴양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극락하고는 달라요. 여기 천국은. 기독교 천국은 이쪽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천국이랑 불교 천국을 바로 하나로 보고 얘기하시면 엉망이 돼요. 불교 천국은 중생들이 좀 더 편안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은 극락이죠. 불교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국과 극락이 만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칠도 윤회를 주장하는 게, 여기 가시면 극락 가면 영원히 안 온다던데요. 무량수를 가지고 극락에 산다던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극락에 가더라도 여러분, 인간계를 또 도와주러 와야 되고, 계속 윤회할 수 있습니다. 또 죄 지으면 아래도 가는 거. 하지만 문제는, 극락에 사는 사람들을 왜 영생한다고 그러냐? 극락에 들어갈 정도 일주보살은 한문으로 정정치라 그래요. 뭐죠? 정정치. 제가 한자를 좀 이상하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람이네. 여기 사람이거든요. 정정치.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걸 말해요. 취라는 거, 물이 취점. 정정취.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올바른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지보살부터는 불교 개념에서 정정취예요. 반대로 이 사트갈사자 사정치면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 여러분 사정치보다는 이 부정치가 나아요. 부정치는 친구 잘 만나면 극락 가고 친구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태의 사람. 근데 일주보살이면 참나 안에 안주해버리면 정정치예요. 재밌죠? 정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정정치가 되셔야 돼요. 부처가 되길 확정된 사람. 초기 불교에서는요. 이런 거를요. 정정치면 부처님이 수기를 줘요. 넌 앞으로 성불할 거라고 수기를 줄 겁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따로 수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참나가 수기해 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내 안에서 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정정치 되면 난 그러니까 견성하면 확정돼버리는 거예요. 부처 되기로 확정돼버리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들은 확정이에요. 그런데 견성한 사람도 죄 지으면 지옥 가야겠죠. 지옥 가도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왜? 이제 부처가 되기로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태해지고 뭐 탈선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대가는 치르겠지만 또 돌아와서 자기 갈 길 또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기 서울에서 부산 도착하기로 확정된 사람 그 길에서 계속 가기만 하면 도착하니까 그 정도가 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헤맨다는 게 아니라 헤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또 그 길을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칠도 윤회론을 주장하는 게 극락까지, 극락을 윤회 밖에다 보통 설정하는데 저는 윤회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인간계에서 극락 갔다가 또 힘 얻어서 다시 인간계 와서 또 돋닦고 해도 극락은 원래 우리 안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극락, 우리가 꼭 극락에서 좋은 세계 보고 좋은 몸 가지고 극락에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계 계셔도 여러분 지금 극락에 살고 계시는 극락의 법계에 살고 계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회하고 돌고 돌면서 극락을 별 어떤 그 방편으로 나온 수많은 경전들이 말하는 너무 좋은 세계라 다시 인간계 안 오는 거, 천국 들어가면 무량한 수명 영생을 얻어서 다시 안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여러분 천국을 어디서 확장하려고 하신대요? 인간계에서 확장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인간으로요. 석가모니도 인간으로요. 다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계에서 천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그 땅이 인간계를 말하면 인간계, 인간의 그 심보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천국을 만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인들의 계획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우주에서 성인들의 사는 여기가 지금 성자들의 세계일 텐데 극락정토가 성자들의 세계일 텐데 성자들의 세계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계에서 성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유마경, 유마고사도 왜 인간으로 와서 지금 유마경에서 떠들고 석가모니는 왜 인간으로 와서 떠들고 있나? 인간들을 성자로 만들 인간계에 극락 분점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사업 설명이에요. 지금 저쪽 극락은 다 살만 나 있어요. 살만 나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아직 물건 극락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어디가 지금 저기 뭐죠? 뭐라고 그러죠? 블루오션 막 이러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먼저 빨리 파트너가 돼서 얘기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예요. 지금 인간계.
지상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빨리 사도들한테 빨리 너부터 극락 국적을 빨리 영주권 얻고 빨리 시민권 얻어서 지상에서 천국을 퍼뜨려라 이겁니다. 땅끝까지 퍼뜨려라. 땅끝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퍼뜨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천국을 퍼뜨리라고 한 거예요. 천국을. 나 이번 생에 너무 전도 많이 했어. 300명은 교회 다니게 만들었어. 그거 부질없죠. 그 교회 좋은 일만 하신 거고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사는 사람 300명을 만드셨으면 뿌듯해하셔도 돼. 나 지상에 천국을 확장시켰어 라고 해도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나 진짜 하느님 뜻에 따라 전도 잘했어. 뭐 우리 가족 다 교회를 끌고 갔어. 막 이런 걸로 얘기하시면 그냥 거기 교회에다가 11조 내는 호구들만 늘리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외형적 교회가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내면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가 포인트지. 마찬가지로 이 불교도 정토에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지 정토 만들겠다고 이 땅에 막 다 법당 만들고 절 지으면 정토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지상 천국이 된 건가요? 헬 소리 들어요. 헬 조선.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헬 조선 소리 들을 정도면 반성을 심각하게 해봐야죠. 왜 이렇게 됐나. 마찬가지로 지금 정토를 이 땅에 퍼뜨리겠다. 간단합니다. 이 견성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돼. 천국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돼. 느낌 오시죠? 어떤 지금 어떻게 사업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시겠어요? 파트너가 이제 여러분 파트너 관계예요. 통치권 준대잖아요. 통치권. 이렇게 좀 수습 거치고 나면 여러분 통치권 나감.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미타불과 함께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같이 왕노릇한다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상황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뒤져보겠다. 제가 갑자기 저기 아미타 극락 어디 뭐 주식회사 제가 막 이렇게 영업 뛰는 사람 같은데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생생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신비한 얘기도 아니고 실존적인 얘기예요. 우리 당장 어떻게 살 거냐가 결정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극락에 사셔야 됩니다. 바로 정토에 살고 정토에 대한 모든 걸 제가 한번 풀어드린 거예요. 정토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좀 느낌 오시죠? 정토에 가서 나 정토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인간계를 인간계가 여러분 지금 떠먹어야 될 곳이 인간계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어마어마하게 확장하시면 어마어마한 공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극락에 가셨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또 공부 더 하셔가지고 또 내려와서 뭐 해야 돼요? 또 인간계에서 또 펼쳐야 돼요. 예수님 같은 아니 예수님은 기독교 불교에서 아미타불급인데 아미타불급이 내려와서 또 공덕 쌓고 가시는데 인간계 이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막 지금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안일하게 난 여기서 본사 근무만 하겠다 안 됩니다. 항상 이 인간계에서 정토를 확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계가 지금 중생의 꽃 아닙니까? 인간이 중생 중에 공부하기 제일 좋은 거 왜냐? 왜 다른 계가 아니고 인간계입니까? 요 아래쪽은 공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천국도 공부 힘들어요. 자, 불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님들이. 천국은 락만 있어서 공부가 안 돼요. 요 사막도는 특히 고만 있어서 공부가 안 돼요. 수락까지 넣을게요. 여기는요. 고락이 균등해서 공부할 만해요. 여기 너무 괴로워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깨닫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쪽은 공부 안 해요. 복질기로 온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휴가 온 사람들한테. 인간계가 고락이 균등해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그러니까 공부할 만하다고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인간계가 관건입니다. 인간계 이 천국을 만들려고 모든 성자들이 온 거예요, 지구에. 저 극락에서 여기서 사명받고 다 오신 거예요. 이 극락에도 레벨이 천차입니다. 아까 일주부터 들어간다고 했지 제가 일주보살들 수준의 세계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부터 들어가는데 극락은 차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 얘기로 끝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기 불교 강의인지 기독교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유마 복음이라고 하고 제가 시작한 거니까 기독교 강의 해도 되죠. 자, 예수님 육성으로 저기 불교계의 아미타불에 해당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미타불은 극락의 주인이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분 말씀이에요. 뭐 회장이 두 명이실 수도 있지만
천국에는 제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왕국, 천국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즉 차원이 여러 개가 있다. 고차원부터 저 낮은 차원까지 여러 차원이 있다. 진짜 의성신 제대로 만들어서 팔찌 이상이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극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은 여러 차원이 있다. 그런데 그대들은 아직 그 극락,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자들한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미리 예비하러 간다. 그때 천국이 뭐냐면요. 얘기예요. 번역해서 드릴게요. 지금 저기 극락은 여기 본사예요. 본사에는 여러 차원이 있는데 본사에도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대들은 아직 지금 들어갈 수는 없다. 한국 인간계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인간계에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 거기에. 너희들은 지금 인간계에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길을 열어줄 건데 그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사건. 성령만 좀 있다가 내가 도와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줄 텐데 성령만 체험하면 그럼 이제 일주보살 되는 거죠. 성령만 체험하면 그대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계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인간계에 곧 지점을 낼 생각이다. 지점을 낼 생각이니까 그대들이 그 회사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 때 성령 강림해가지고 거듭나버립니다. 그분들은 천국 그 극락회사의 직원이 된 거죠. 극락 지구지부 나름 담당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은 담당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회장님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예수님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지구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천국과 이제 딱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재림은 뭐라고요? 지구 차원, 지구 전체에서 이제 이 천국이 완전히 확장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확장돼서 천국을 이제 지구가 천국의 온전한 인간이 사는 곳 중에 이제 일단은 지구죠. 예수님이 얘기한 지구를 온전하게 극락과 이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극락의 이런 육도 세계 안에 있는 극락의 확실한 지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지구에서 이 성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서 요원하죠. 지금 보면 뭐 더 중생 같지 요원합니다, 사실은. 요원한데 아무튼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전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앞으로 불교계에서 용화세계가 온다는 것도 그거예요. 앞으로 극락,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대로 극락이 돼버린다. 지상극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여기 천국의 극락의 분점을 지상천국 그러면 지상정토. 지상정토, 지상천국이 구현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구현 안 됐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어드시면 이 사업에 당당하게 지분을 갖고 파트너로서 앞으로 여기 이 회사가 이제 지구를 어차피 다 떠먹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직 이릅니다. 아직 사업이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 예수님이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는 이게 천국에도 여러 차원이 있는데 또 새로운 차원을 열시겠다는 얘기. 새로운 차원을 열려고 예비하러 간다는 이미 거처할 곳이 많은데 내가 예비하러 그대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곧 부름과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작업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가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다시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면서 지구에 있던 중생들이 거듭나 버린 겁니다. 이제 천국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사업을 전개한 게 그들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불교 쪽에서도 똑같이 보살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극락 정토 확장 사업. 지구 차원에서 확장시키는. 그래서 용화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아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외고하는 것도 다 그 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진짜 지상 정토가 이루어지고, 이때는 이제 지구에 거의 분점 하나 연 거예요. 사무실에 예수님 혼자 계시고 막 이런 거죠. 이때는. 그러다 제자들 좀 합류하고 제자들한테 사업체 넘겨주고 해서 진행해 가는 거죠. 이때 이 기간 동안 내 이름을 간절히 빌면서 항상 연결하고 가자 그랬어요. 자, 석가모니 오셨을 때, 불교식으로는요. 석가모니 오셨을 때부터 미륵 올 때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 기간 동안은 석가모니가 안 계시니까 관세음보살 이름을 외면서 버티라고 했어요. 관세음 이름을. 이게 관세음경에서 다 나옵니다. 관세음 이름 외면서 버텨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버텨라. 그러면 두 분 다 뭘 준다고요? 두 분 다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평안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똑같죠, 구조가. 신기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외면서 버텨라. 그럼 관세음보살 어떤 분입니까? 하면 사전 찾아보세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미륵이 오기 전까지 중생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나무아미타불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통해요,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다 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 현재 나와 있는 뭐 온갖 무슨 뭐 많죠. 이런 재림이니 이런 게 막 가슴 뛰게 하잖아요. 미륵이니 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막 종교단체들이 나오고 하는데 제 오늘 한 시간 떠든 강의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헛된 것에 빠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더 재미있는 일이 더 희망을 갖게 돼요. 사이비에서 나온 끌어내잖아요. 미륵 믿다, 재림 믿다 막 이런 분들 끌어내면 희망이 없어서도 죽어요. 그 사이비인 건 아는데 나가면 희망이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제발 제 강의 들으시고 나오면 더 큰 희망이 생깁니다. 파트너로서 내가 여러분만의 내가 우리 동네는 내가 맡겠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 또 승진도 하시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시민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까지 통치권이면 딱 어엿한 이제 지점장 같이 이렇게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보살이 되실 수 있죠. 좀 난해한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정토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는 걸 한번 다 쏟아내 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많이 돌려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